안녕하세요. 백세집밥입니다. 오늘은 갈치조림을 할 건데 이 둥근 호박이 지금 이제 막바지인데 이 둥근 호박을 넣고 갈치조림을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느러미를 다 띄고 비닐을 다 벗기고 갈치는 이렇게 내장 부분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깨끗하게 여기를 씻어주셔야 돼요. 갈치는 이렇게 손질해 놓았고 이제 호박을 큼직큼직하게 좀 썰어줄게요. 이제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썰어줄게요. 이 호박은 썰어가지고 이렇게 냄비에다가 이제 바로 넣어줄게요. 이렇게 호박 넣고 갈치조림을 하면은 갈치보다 호박이 이렇게 더 맛있죠. 이렇게 일단 이건 해놓으시고 대파를 듬성듬성 썰어주세요. 홍고추 두 개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 네 개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이제 갈치에 들어갈 양념을 해주겠습니다. 진간장을 넣어주시고요. 국간장도 넣어주겠습니다. 고춧가루도 이렇게 넣어줄게요. 마늘도 이렇게 넉넉하게 한 수저 반을 넣어주세요. 생선이니까. 맛술 대신 청주를 조금만 넣어줄게요. 그리고 이제 썰어놓은 청양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세요. 호박이 들어가서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양파는 안 넣어줄 거예요. 그 양념을 이렇게 해놓은 데에다가 갈치를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. 이 양념에다가 이렇게 10분 정도 이렇게 재워놓고 하시면은 이 갈치의 양념이 푹 되기 때문에 더 감칠맛 나고 갈치가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재워놔 주세요. 이제 호박은 금방 익기 때문에 미리 끓여줄 필요가 없어요.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 금방 버무려 갈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제 물을 넣고 이렇게 한번 헹궈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줄게요. 뚜껑을 닫고 이제 조금만 끓여주다가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끓여줄 거예요. 이제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이 국물도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물이 조금 있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이거는 갈치가 금방 익기 때문에 호박만 익으면 이제 다 익어요. 이제 이때 간을 부숴가지고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. 이렇게 이제 끓고 나면은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졸여주시는 게 맛있어요. 국물을 먹어보니까 굉장히 감칠맛 나고 이렇게 맛있네요. 이제 아직까지 호박이 이제 안 익었어요. 이제 호박이 익을 때까지만 이제 끓여주세요. 국물이 이렇게 조금 자박자박하게 있어야 이렇게 맛있어요. 이제 호박이 다 익으면은 쓸어놓은 파를 이렇게 넣어주세요.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. 파를. 그 쓸어놓은 홍고추도 이렇게 넣어주시고. 지금 간이 딱 맞아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. 간만 잘 맞춰주시면은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호박 넣고 갈치조림이 완성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